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지구촌 예수 선교협의회 예배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새해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찬양제 온 것 같아 보니까 야, 아주 뭐 아마 방탄소년 저리 가라. 아주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성교사님 일단에서 와고 하니까 그냥 주의 성령의 임재하신 게 느껴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려고나. 그리고 우리 지구 예수 성교협의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믿어져요. 네, 믿어져요. 예,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온 거는 뭐 특별하게 차별화해서 입고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 쌤이나 또 우리 강남 금식기도 보살님께도 이런 데서 갔더니 거기서 모여가지고 저보고 제 위에 이성봉 목사님 좀 대달라고. 나는 정인사인데 그러면 정이성봉 목사님이 안 되면 정성봉 목사라도 좀 대달라고. 이성봉 목사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잠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성령운동, 말씀운동, 나라 살리기 생명운동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응애하고 자비량 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참 빌리그레 못지않도록 쓰임받은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도하는데 문중경이라고 있었어요. 문중경. 네,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기 정도라고 있어요. 거기 섬이 뭐 천 개 있는데 사람 사는 데는 뭐 얼마 안 되고 무인도가 많은데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 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로 그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고사를 많이 지내고 또 바다신이라고 해요. 용왕에 가서 제사 지내고 꽃시대 많이 하고 지금 가보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도 없고 절도 없고 다른 종교 일체 없어요. 당군교까지 다 없어지고 교회만 있어요.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전도해서 문중경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받은 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 지금도 CCC에서 대학생 선교했었고 빌리그램 대회 못지않도록 뭐 거의 한국 대학생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 미친 김중곤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영향받았어요. 성결교에서는 그래도 크게 목회했다고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그 교회가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그분 전도 받고 여기 지구촌 교회 여기 지구촌이니까 말하는데 이동은 목사님 그 작년 이름을 잘 지어서 많이 동원되었다 하는데 성령님 보내줘서 이름 잘 지어서 된 건 아닌데 이동은 목사님도 문중경급을 전도 받고 그랬거든요. 신보균 종신대 총장까지 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분 전도받았어요. 그리고 정택이라고 지금도 상담소 해가지고 한국에는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에는 그래도 뭐 괜찮게 한다 한 분입니다. 그분 이름 안 외워지는 사람은 삼택이라고 정택인데 어떤 사람은 삼택이라고도 하고 어떤 정택 다 이성복 목사님, 문중경 전사님 영향을 받아서 한국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꼭 그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그 영향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빼는데 그분이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했대요. 그래서 한복 입고 왔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고 오늘 또 이거 끝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또 말씀 전하러 가요. 이 말씀 전하는 데는 뭐냐면 구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지금 가기 위해서 여기 먼저 온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10년 됐다고 그래서 한복 입고 오셨나 그러지 말고 제2의 이성복. 근데 성이 달라가지고 아, 네. 정성봉이다 이래요. 꼭 입고 오라고 그래서 입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선교협의회 단체가 많이 있고 그래도 우리 지구촌 예수 선교협의회 오면 그냥 얼굴 하나하나 보면 아예 그냥 뭐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 같아. 아멘. 우리 강영준 목사님 생명 내대고 우리 총재에서 대표장으로서 또 전화해서 뭐 바쁘고 그래도 오늘도 직원 원래는 그 순례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 새로 학기가 시작되고 오늘 여러분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직원 수련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전부 연기하고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아, 지구촌 네. 예수교회 여러분도 바쁜 데서 왔다고 하지만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닙니다. 저도 강 목사님 저하고 양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여러분 많이 하는 황을 우리 총재님 짐이 하시고 또 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분인데 임원선 여전 대표장이 와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오늘 총 본부장 되시는 조병호 목사님 여기 있는 임원들과 모든 우리 지구촌 선교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시대 분별을 좀 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계는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윌리엄 케리가 지구본 하나 들고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슈바이트가 아프리카로 세계를 선교하는 일도 상당히 지금은 실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구본을 놓고 보면 금은 비 오기 직전에 먹구름이 몰려온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교도들이에요. 여러분 몰랐을 거지 무슬림들입니다. 지구 반 이상을 점령했습니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고 알라가 진짜하고 알라신에게 가라 세계를 그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알케에다 대부분 유럽이다 그런 회교도 우리나라도 회교도들이 와가지고 직접 몸에 와닿지 않는지 몰라도 미세먼지가 오면 자기도 언젠가는 그 시연이 이런 것처럼 교회와 죄종들과 목회할 때 큰 영향을 지금 한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풍수 지리설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주고 한국의 맥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한국에 맥을 끊어버리는 네 군데 가가지고 말뚝을 박고 경기를 끊어버리고 선교를 못하게 만들고 회교국이다 그러고 두 손 들고 저들이 코란등을 들고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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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나중에 알랑거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리 찬양 부르고 할 때 참 잘하긴 잘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전에 첫사랑과 열정과 열심은 많이 식어졌습니다. 다시 회교도들의 먹구름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영향 안 받았는지 몰라도 신천지도 예 대천지 원수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대천지 원수 앞에선 옛날에 하던 십자가 떼버리고 성령 역사한다 해가지고 비둘기 거꾸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스가랴서 있는 말씀 스가랴서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 사람이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기름 발리운 자가 박태선이 자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가랴서 4장 7절에 나가면 보니까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모셔섰는데 이 사람들이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겠다 했는데 둘이요. 근데 혼자면 혼자 해먹으면 좋은데 둘이다 보니까 찾아다니다 찾아다니다 또 기름 발리운 자 누구냐 그러다가 여러분께서 저기 나온몽을 찾아갔다고 나온몽. 그래서 나온몽 그 이단들 대책위원회 할 때 그분이 한번 왔어. 근데 나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희세. 그래가지고 당신 감람나무 하나하고 나 하나하고 둘이라고 했으니까 하자고. 나 감람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말아. 나 혼자 할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저 강강 모래사당에서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막 성령이 역사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발 씻은 물도 먹으면 병이 나왔다 하고 고프런 것만 빵에다가 무쳐 먹어도 어? 막 성령이 역사가 했다고 그러고 감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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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간장 시온담요 하는 사람들이 다 바로 그 박태승이 쫄갱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만이야. 우리는 10만 2만 가지고는 안 돼. 3만 4만 5만 바로 한 절만 봐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에 한 절만 봐도 되는데 14만 4천 몇년 전에도 300명 남았다고 그래서 다 차버리고 입맞은 자 벌써 다 찼는데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고 이방인 중에는 19절 바로 내려오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내가 오리라고 했는데 왜 14만 4천의 제안을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속아넘어가는 사람들 대천지 원수요. 신천지가 아니요. 지금 말하는 거는 폐교도들이 들어오지 신천지가 이단들이 돌아서 교회를 미혹하고 복음을 변절시키지 그게 다 여러분이 프리메시라고 이건 다 말합시다.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렸잖아. 프리메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요. 세계 지금 여러분 많은 인간이 가장 필요한 생활 불순 만들어가지고 돈 가지고 전부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게 칼막스인데 그 기독교 탑을 쓰고 와서 뉴 칼막스 운동이야. 그게 도르시시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이구 교회 교단이 연합하면 참 좋겠네.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저도 이단 대책위원장이고 그래도 한 명문대학 54년의 명문을 가진 박사 석사만 해도 10명이 있는 교회 총장인데 B대학 백석대 있고 제가 총장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단연합이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다 연합하면 좋지 하나가 된다. 한 성경말씀,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뭐가 나눌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종교연합이라니까. 종교연합이 뭐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회교나 이슬람교 아 죄송합니다 조로아스터교나 귀신론이나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그들도 믿는 대상이 있는데 다 똑같다. 하나님이나 석가나 공자나 예수님이나 석가나 공자나 알라나 똥파리나 귀신이나 다 똑같다. 어떻게 똥파리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 바알세불이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철병들을 가졌고 문화가 발달하고 군사 무기가 발전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사나 보니까 혹시 제 성경 대백과 사전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5년 반 걸쳐서 한국에 최초로 8권 성경 대백과 사전을 냈습니다. 누가 냈죠? 정성봉. 아, 눈치가 좀 있어요. 정성봉 아니고 그건 정성봉. 성경 대백과 사전 8권 최초로 이렇게 두꺼운 거. 그래서 성경 변질 안 되고 바로 깨달으라고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장치. 야, 그래도 눈치가 있네. 참 지도자가 되려면 눈치도 좀 있어야 돼. 하여튼 간에 잘했다 그거보다 성경도 그렇죠. 거기 보면 발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파리를 제가 걸어놓고 다 해놨는데 참새보다 더 커. 파리가 날개로 아주 눈이 CCTV 같아. 피안하면 신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똥파리를 신어.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바알세불. 예수님에게도 바알세불이 귀신이 걸렸다 했잖아.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어떻게 그런 똥파리고 하나님하고 같다고 하겠지? 그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일반 사회나 신앙 가운데도 뭐 종교는 똑같지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이상이에요. 진리예요. 창조주는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석가도 피조물입니다. 공자도 피조물입니다. 알라는 우상입니다. 아무 신도 이 세상에 창조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는 새벽벌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도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거요. 이게 진짜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선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예요. 아멘. 여러분께서 가끔 말씀을 못드리지만 요한 1서 2장 8절 1절 4장 1절 요한 2서 1장 7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요. 에디티 그래요. 시인하고 믿는 영마다 진리의 영이시니. 지금도 예수 모르죠. 그 차별적 금지 지금 국회에서 생 야단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석가나 불가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법 만들라고 야단이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해칠 놈이 있으면 법만 통과되면 고소하면 잡혀 들어가야 돼. 왜 처벌법을 어겼느냐? 법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악법을 얼마나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생 야단입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6절에 없으니 곧 우리 주 내가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주세요. 강사 닮으셔서 힘든 건 내가 하고 쉬운 건 여러분은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 어려운 거는 여러분에게 시키고 쉬운 건 내가 해. 할 일도 많은데.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따로 준 적이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박수 하나님께 응가. 2020년도에 하나님이요 예배 드릴 때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26장이 62장 26장 그 딱 찬송이 그게 나더라고요. 62장인가? 예. 구세주를 아는 예? 28장. 26장 아니고 28. 예. 구세주를 아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그러면 여러분께서요 경배 드리세. 우리 아무리 시부터 성교한다 해도 하나님부터 경배해야지. 예수님부터 경배해야지. 뭐 그거 없이 뭐 열정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열정을 내야 되는데. 자,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내가 그러면 여러분께서 경배 두 손으로 같이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받으시나. 자,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다 같이 경배 알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 엎어졌다 일어났다. 불교에 가가지고 자기 업보를 없애고 복주십시오 하고 천배 그것도 쉽지 않아. 천번 엎어졌다 일어났다는데
우산 흙덩어리 만들어 놓고도 그러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너무 생기가 없고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하고 다시 변질된 예배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그게 그게 경배 알라도 구원할 수 없고 잡신도 구원할 수 없고 더욱이 삼신 할머니도 구원할 수 없고 모든 귀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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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누가 있어? 야,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몇십 번 들었을 거요. 너 내 손에 죽어. 국민학교 들어갔더니 내 짝꿍이 약사집 아들인데 지 마음에 안 들고 너 내 손에 죽어. 아직 안 죽었어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초대학원 원우 회장 선거하는데 내가 나왔어. 근데 그쪽에서 나온 일반 학과에서 나온 놈이 딱 하는 말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안 죽었어. 국민학교 5학년 때 바로 우리 집 옆집에 사주 관상 팔자 보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절대 보지 말라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해서 안 보는데 아 그 어머니가 야 너 손금 좀 봐줄게. 안 본다고 그랬어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야 너 봐준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여 우리 애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네 내가 봐줄게 아이 그래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국민학교 선생님 뭘 알겠어요 그래서 빨리 봤더니 아 제 손을 딱 보더니 고개를 도래질을 하면서 아깝다 아까워 뭣도 모르고 뭐요 그러니까 조식에 죽는다 80이요. 귀신 손이 잡지. 그래서 내가 하여튼 죽이겠다는 놈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만 살려주고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고 부활하게.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는 마귀 머리를 부셔버렸지 신이 피어려우니 죄를 제공했지 아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의 사망 권세 없애고 부활하게 해주셨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지 십자가의 달림으로 저주에서 복을 받게 해주셨지 그 좋은 예수님 마음과 뜻과 힘과 예수님께 경배 요한 1서 4장에 보면 미혹의 영, 거짓 영, 속이는 영, 성령만이 요한복음 18장 16절 17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그 영만이 진리의 영 아멘 알레데이아 포뉴마 진리의 영은 성령밖에 아멘 그 영을 받으 아멘 세계도 지금 악령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면요 이단들도 아까 신천지도 있지만 뭐 여러분께서 아는지 몰라도 몰몬교에서도요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저기 저 안식교도 들어와 있고 그게 다 들어와 있어 여기 메리아트 호텔이라고 저기 저 그 신세계 옆에 가면 호텔
목회들도 모이면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메리아또 월문교에서 하는 거요. 그 돈 벌어가지고 포교하는 거야. 윤선생 영어학교 모르고 애들 다 보내 영어 잘하니까 아 조직이 기가 차. 영어 거기 가야 배우고 제대로 해요. 다 이단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치약, 칫솔, 의약품, 화장품 전부 이단들에게 돈 갖다 주고 헌금은 조금하고 이단 포교하라고 돈 갖다 주고 다 쓰고 있어. 몰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 한국에도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고 없애는 악령, 어둠의 주관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첩이, 20만이 넘는 간첩이 들어와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주의 만들려고 한국에도 현 야단해요, 지금. 우리는 통일은 되어도 베트남같이 공산주의 나라로 통일되면 안 돼요. 독일처럼 자유민주주의, 보금한국, 선교한국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혁명돼야 되고 저는 가서 공인이기 때문에 어리워도요. 저는 애족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돼요. 뭐 아이고 일본에서 해방했는데 누가 했는데 독립군들이 애써주기는 애써주었으나 결국은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한 거는 아니야. 물론 운동은 버려서 좀 유관순이라든지 뭐 인절사라든지 또 좀 많은 안중근 의사라든지 혹은 뭐 여러분이 아는 조상 안창호라든지 이성원계 많이 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주만까지 뭐가 그래 딱 돌아 공격 해가지고 진주만을 치니까 중일이라서 싸우지 마라. 야 대국은 대국이여. 아 지금 쳐서 돌아서 폭탄을 터뜨리고 그 사람들 다 죽이는데도 주일이라 싸우지 마라. 그 다음날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그냥 먼저 폭탄 터지다 두 손들. 이 천황이란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천황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역사학자며 국내 국사를 연구한 사람이 가미야마 시게미가 말했습니다. 백제 때 왕인데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된 사람이 천황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요. 기분은 좋은데 한국에서 안 좋아. 안 좋아.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근데 딱 다 한국하고 나왔어요. 가미사마와 저는 뭐 일본 가서 일본말로 듣고 와다고시야 싱가꼬다이갖고 센세이 됐으면 해서 지금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본말로? 나는 와다고시야 싱가꼬다이갖고 센세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 아무 몰라도 되고 일본말 별로 좋아하죠. 그러나 거기 가면 일본말. 저는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렇게 방금 제가 일본말로 했어요. 예, 이마바나니 데스카 지금 몇 시가 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그걸라고 생 야단하지 않습니까? 해방하는데 지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총사령관이 말하기를 항복은 한다. 그러니까 항복은 하는데 신이 무릎 꿇고 항복서를 메가드 장군에게는 줄 수 없다 하니까 메가드 장군이 말하기를 너는 신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성경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만약에 네가 신이라고 하고 또 도전을 한다면 아예 네 궁전을 궁중 제일 두려운 도쿄 네가 사는 궁전을 쳐버리겠다니까. 아 나는 신이 아니다. 그 말 하고 나서 여러분들 레디오로 그 말 나오는데 그냥 팔복자살하고 일본이 천지 피가 그냥 산천을 흘리고 그게 되면 되는가. 신이 아니요. 신이 아니야.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있는 예수로밖에 없어요. 아멘. 신뢰요. 성이요. 이분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세계가 알라라고 그게 참신이라고도 하고 불교가 세계를 동남아는 지배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요 참신 잡신 세계 가면 그 나라 잡신들이요 수두룩해.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선교의 주인이시요 주역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미션. 이것을 우리나라도요 사실 여러분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내에서 그런데 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는 기독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교도에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 안 믿어, 다. 옛날에 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기독교 대국이 되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믿어야 돼.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2,500만, 6천만 잡으면 3천만, 9천만, 8천만 잡으면 적어도 5천만 가까이가 돼. 적어도 존재해서 전 국민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독교 대국이 되려면, 예, 기독교 대국이 되려면 저희가 정말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해서 적어도 반 이상이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 대국 만드는, 기독교 대국을 만드는 역사를 지구촌 예수 선교협의회에서 감당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도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요, 각 나라와 민족, 족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뱀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가면요, 여러분 소똥구리, 소똥구리는 소똥을 뒤로 굴르는데 앞으로 가도 넘어지는데 저놈은 어떻게 뒤로 가면서도 안 넘어지나, 신이요. 그래가지고 범신은 좀 이상하면 신이요 뭐다. 그게 범신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보고하는데,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민족이 중국도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고, 일본도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고, 러시아도 소련도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베트남도 공산주의 되고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고, 북한은 예수만 믿는다면 죽이는 거예요. 저는요 예언같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한 명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이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왜? 그러면 예수님도 죽일 줄 알고. 근데 성경에 보면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잠깐 피난했다가 돌아오시고, 동방박사도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 나시고 알려주었으면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도 다 죽을 텐데 천사를 보내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 오히려 오셔서 더 복음을 전파하다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헤롯은 하나님께서, 자 제가 이거 알면 참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헤롯은 하나님께서 뭘로 친히 죽어버렸습니까? 아, 잘했어요. 조금 답이 맞네. 흉이 먹어 죽었잖아요. 아이,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 헤롯은 하나님께서 뭐로 친히 죽어버렸습니까? 흉. 지금 흉이 지금으로 말하면, 병명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암이요. 예수님도 못 죽였습니다. 두 살 아래 다 죽여도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못 없애. 한국에서 교회 못 없애요. 크리스찬들 다 죽이지 못해요. 예수 믿는 기독교 말살시키지 못해요.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이도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 나는 이 말 듣고 마음에 막 울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구원받게 했는데, 그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날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겠다고 김정은이 뭐 보내냐니까 불핵폭탄 보내겠다고. 핵폭탄 기독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성령 충만한 분입니까? 빛의 아들입니까? 예수 믿는 분입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분입니까? 영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뜨리시고 이 민족을, 세계 민족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선교의 대주제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하고 우리는 지금도 변질돼 대한민국 영성이 변질되고 마음이 변질되고 인간관계가 변질되고 가정이 변질되고 교회도 변들었습니다. 세속주의 들어와서 나라는 더 큰 병이 들었습니다. 10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할고, 나라의 기본이 흔들리고 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성령이 소멸되고 악령이 시달리고 세속주의 물들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리새인까지 드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세력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자 변질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칼빈이나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글리는 사람은 502주년을 맞이했다는 이때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가 종교개혁을 불쫓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종교개혁이 다가왔다 해도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악령이 들켰어도 하나님 이기는 귀신 없고 예수님 이기는 마귀 없고 성령 이기는 사탄 없습니다. 우리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예수부터로 우리는 한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한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백그브라인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연구하는 역사, 보는 역사, 그냥 구경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나 역사는 만들어가는 자가 있다. 한국의 변질된 문화와 기독교 역사와 그 외에 그리고 우리의 목회의 모든 현황을 오늘 여러분께서 새 역사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기도 불길이 일어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 특별히 지구촌 예수선교협의회 회원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하례식을 맞이하여 저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아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